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기가 막힌 센스로 소비 실패를 줄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시나요? 과거 맥시멀리스트였던 제가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갖게 된 세 가지 소비 기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시간과 통장을 지키세요. 히릿 히렌초입니다. 30대 중반이 되니까요 물건에 치이는 순간이 왔습니다. 특히 이사를 할 때마다 응? 이건 또 언제 샀지? 이건 왜 여기 있어? 하며 끝없이 늘어지는 물건들을 보며 제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를 사더라도 실패하지 않을 센스를 키우는 세 가지 저만의 기준 하나씩 공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 오리지널리티. 아류와 진짜를 구분하는 눈, 안목을 기르기 위해선 꼭 필요합니다. 특히나 세상에 다양한 물건들이 쏟아지 고심해서 골랐던 물건이 알고 보니까 유명 브랜드의 카피였다면요? 모르고 산 입장에선 참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오리지널인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제품을 보는 눈이 필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 저는 두 가지를 주로 하는데요. 첫 번째, 뿌리 찾기. 뿌리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는 큽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생긴 이후부터 뿌리 찾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디자인의 원조는 누구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핀터레스트 등을 통해 원조 디자인을 알아내고 그 디자이너 제품을 찾아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지켰는데요. 그렇게 오리지널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스타일을 한번 쭉 알게 되니까 이후에 조명을 보면 아 이건 카피구나, 영감을 받았네 등을 구분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잘 모르면 생산자가 주도하는 대로 말 그대로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네, 이제 소개해드릴 두 번째 방법은요. 2. 익숙한 듯 낯선 것을 고르기. 하늘 아래 이제 새로운 것은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류의 역사상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물건, 아이디어, 서비스를 찾기는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우리가 지갑을 열어도 괜찮은 브랜드는요, 익숙한 듯 낯선 느낌을 통해 전혀 다르진 않지만 신선함을 줍니다. 혹시 나만의 안목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센스 있는 선물을 하고 싶은 히릿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익숙한 듯 낯선 것을 골라보세요. 완전히 낯선 것은 상대의 취향을 모르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요, 익숙한 듯 새로우면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에서 와 이거 새롭고 더 좋은데? 라는 반응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디저트를 예로 들면요, 호두 먹방은 호두 과자입니다. 그런데 한입 베어먹는 순간 익숙하지 않습니다. 겹겹이 쌓여진 페이스트리 맛이 나면서 앙금 맛이 나는데 또 호두가 들어가 있어서 고소해요. 먹고 나면은 호두 과자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빵을 먹었다. 어? 신선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과와 카라멜을 합친 것과 같은 식감에 연과점 하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과라는 익숙하지 않은 우리 디저트지만 한입 먹은 순간 익숙한 카라멜 느낌에 우리 농산물로 만든 잣, 감, 유자, 무화과로 인해 또 친숙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신선해하면서 먹다 보면 어느새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그럼 안목을 기르는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2. 제품 뒤에 사람 있어요. 제품을 만드는 일, 그 뒤에 사람을 기억해주세요. 물건을 만든 사람을 아는 일, 안목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같은 물건도 어떤 생산자가 만드느냐에 따라 그 퀄리티와 안정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생산자가 어떤 철학과 마인드로 물건을 만드는지는 퀄리티뿐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에도 유리해지는데요. 마진을 더 많이 남기는 생산자가 있는 반면 소비자를 생각하는 생산자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적은 마진을 남기면서도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커피 덕후 사장님을 만나고 하는데요. 아니 사업을 하면서 왜 마진을 거의 안 남기는 비싼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원래 편식이 되게 심했어요. 특히 버섯을 제가 안 먹었었거든요. 진짜 우연히 친구가 이거 진짜 맛있는 버섯인데 그냥 먹어봐 해가지고 그날은 되게 무심코 그걸 먹었는데 그 버섯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사실은 이게 버섯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있는 버섯을 못 먹어본 걸 수 있겠다 그동안. 그래서 저는 커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맛있는 커피를 경험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스페셜티 커피가 그러려면 조금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마진은 지금 당장 낮추더라도 이거를 일상에서 좀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게끔 약간의 작은 사명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이 인터뷰가 끝나고 사장님의 말씀에 여운이 계속 남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라니요. 세상에 이런 사장님도 있구나. 실제로 그 커피를 요즘 집에서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카라멜로, 네, 제 인생 원두입니다. 저는 산미 있는 커피를 좋아해서 블루땡땡 원두를 특히 좋아했었는데요. 클라리멘토 이 원두를 한번 먹고 나서 내돈내산으로 1kg를 또
구매했습니다. 블루베리 향이 나는데 좋은 원두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런 커피콩을 재활용해 업사이클링 비누를 만드는 업체도 있습니다. 언제나 강릉의 업사이클 비누인데요. 보이시죠? 돌 같기도 하고 되게 동글동글 귀엽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제일 꽂힌 아이템이 이 비누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 채널에 나갔을 때도 소개할 만큼 제가 이 비누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요. 이 비누를 다 쓰고 나면 왠지 이 플라스틱 하나를 덜 썼다, 환경에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하거나 마진을 적게 남기고 커피를 판매해서 어떻게 사업이 지속 가능할까요?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진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지원해주신 아주 고마운 분들이죠. 드디어 소개합니다. 짜잔! 바로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인데요.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에게 네티즌의 투자를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연계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원 사업입니다. 저도 이전에 해피빈을 통해서 전통 꽃차를 구매해 본 적이 있어서 더욱 반가웠는데요. 마케팅의 비용을 태우기보다는요, 더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제공하려는 업체들을 골라 소개해주고, 소비자들은 또 이런 선한 업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오늘 예시 속 네, 여기 보이시는 제품들은 모두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에서 소개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맛보고 써보고 하나하나 골랐는데 아주 양질이 좋은 상품들이라서요. 저도 역시 앞으로 펀딩 플랫폼 더 자주 들락날락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피빈 펀딩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히릿들 중 이런 지역 생산자분들이 계시다면요, 지원하실 수 있게 자세한 이야기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해두겠습니다. 안목을 기르는 마지막 방법 3. 좋은 조합 찾기. 안목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조합입니다. 내가 구매한 물건들이 각각 따로 놀지 않아야 실패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공간 차지만 하거나 혹은 매칭을 했을 때 어울리지 않아서 손이 안 가는 경우 또 다른 물건을 사들이게 되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이 어떤 물건과 어울릴지 이 조합에 대한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평소에 제가 즐겨 쓰는 방법으로는요, 나보다 잘하는 조합 고수들을 수집하는 곳입니다. 저는 와인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와인과 음식 페어링을 잘하는 와인바들이 있습니다. 혹은 음식점에 갔을 때 추천 와인을 곁들여 먹어보는 거예요. 이런 맛집들, 내 바 리스트들 지도에 별도로 저장해두고 한 번씩 가고는 하는데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페어링 센스와 안목을 배웁니다. 단지 먹고 끝나는 게 아닌 사진으로 남기고 기록하고 나중에 내가 음식을 해먹거나 와인을 곁들이고 싶을 때 참고하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저랑 취향이 비슷한 해외나 국내 편집샵들의 SNS나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는데요.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새로 들어온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디스플레이 했는지, 어떤 물건이 어떤 물건과 어울리는지를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템 하나하나 살 때 막상 사왔는데 안 어울린다 와 같은 실패를 줄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나의 취향 라이브러리와 안목이 쌓입니다. 아, 그리고 조금 전 인터뷰했던 클라리멘토 사장님께서 커피와 관련된 디저트 조합 꿀팁도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커피 조합까지 전문가에게 한번 배워볼까요? 커피에서 나는 노트들이 나는 과일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이런 걸 같이 곁들이면 그 커피의 맛이 좀 더 살아나고 풍부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복숭아 향이 나는 커피를 진짜 복숭아랑 같이 먹었을 때 진짜 복숭아랑 이 복숭아 나는 향이랑 같이 또 비교하면서 먹어 재밌을 것 같고, 실제로 좋은 스페셜티 커피는 나는 과일 향들이 되게 다양해서 포도나 사과, 뭐 시나몬 향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즐기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요, 좋은 물건을 고르는 안목, 센스를 기르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모처럼 광고가 들어왔잖아요.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히릿들께도 제가 내돈내산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제품 10분께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간단히 느낀 히릿들의 생각과 공감하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철학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든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 오늘도 클릭을 해주신 히릿들을 응원하며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